안녕하세요. 차박과 노지 캠핑을 즐기는 왕 여행 TV입니다. 화암 약수 캠핑장과 야영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정선군에서 관리로 가격 저렴하고 온수 샤워, 전기 사용이 가능하며 평일엔 2만원 성수기엔 3만원이고 화암 약수, 쌍약수 등 장에 좋은 탄산 약수물이 풍부하고 민둥산 등산과 산책로 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캠핑카는 출입이 가능하나 숙박은 불가능해 구암정에서 식사 후 아우라지 유원지로 출발했습니다. 정선 5일장 아라리 공원에서 출발 정선의 명물 화암 약수로 가고 있어요. 하늘에 비친 그림 바위. 이 다리 이름은 약수교인데 왼쪽에 구암장이 보이네요. 화암 약수에 도착했습니다. 거북바위 산림욕장 입구입니다. 화암약수 진입합니다. 왼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숲인데 산책로와 힐링할 수 있는 벤치도 있어 멍 때리기 진짜 좋은 곳입니다. 산림욕장 조금 가게 바빠. 오른쪽에 산책로와 쌍약수가 있어요. 작은 도서관도 있어 책을 읽을 수 있네요. 오른쪽 다리로 건너가면 야영 데크가 있어요. 왼쪽에는 팔각 정례 상점이 있고 또 야영장도 있고 오른쪽에는 화암 약수와 야영 데크가 있어요. 앞에 화암 약수 버스 승강장이 있고 건너에서 캠핑을 했었어요. 이 길로 올라가면 정선 대웅산 불암새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약수에서 불암사까지 1.1km인데 천천히 20분 걸려요. 산책하면서 산새와 기암절벽 그리고 물소리가 정겨워요. 여기가 불암사입니다. 불암사에서 내려오는데 비가 와 그런지 물이 많이 흐르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많이 흐르네요. 이게 화암 약수 가는 길이고요. 무슨 꽃인지 이쁘네요.
꽁충이인지 민달팽이인지 모르겠네요. 아, 민달팽이. 그 화암낙수 쪽으로 흐르는 물이 강간이네요. 꽃, 시냇물, 바위가 조화를 이루어 산수화가 따로 없지요. 참 멋있습니다. 기암절벽도 자세히 보니 늑대 같네요. 맨 아래 쪽을 보세요. 물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전격. 물이 시원차게 내려옵니다. 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기암절벽도 제각각 봄 내며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냇물이 졸졸졸 생각나는데요. 힘차게 흐르는데 폭포 같지요. 다리 건너 물레방 아가 있어요. 아래 개천은 수영을 할 수 있고요. 대웅산 불암사 안내 비석입니다. 화암 약수 안내판입니다. 돌다리를 지나면 화암 약수 입구입니다. 불로 장생수, 신선이 마시던 영험한 화암약수 오늘과 우리도 고이 마시니 바로 선인인 양 마음도 맑고요. 화암약수는 철분과 탄산을 모두 퍼먹고 있는 철분 탄산수이다. 탄산수가 바위 틈을 통과해서 솟아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보존 가치가 높다. 또 바위와 계곡이 어우러지는 이곳 경치가 아름다워 화암 팔경 중 하나로 뽑힌다. 화암 약수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화암 약수 입구입니다. 약수 겉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가득 차 있네요. 약수는 철분이 많아 위장병, 신경통, 피부병, 아토피에 좋은. 물이 폭포같이 내려오는데 소리가 경쾌하네요.
저기 그길 물가 건너가 다 백흑길입니다. 백흑길입니다. 여기도 야영 백흑 이용 요금이 평일이만 주말 청소기는 3만 원 이내요. 백흑은 예약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백흑가 야영 데크가 많이 있는데 있고. 금요일 오후인데 1가구만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차박을 이용하려고 왔는데 전화해 보니 안 된다고 하네요. 저 음수대도 있네요. 음수대 야영장. 평일날은 이제 2만원에 전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음수대. 주말은 3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차박은 금지랍니다. 고양이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네요. 쌍약수에 왔어요. 쌍약수입니다. 오늘은 3만원이 됩니다. 쌍약수는 약수터에 물 타는 곳이 이계소에 있어서 지은 이름입니다. 쌍약수에서 물을 뚫어 쌍약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약수는. 쌍약수. 산책로가 있는데 2년 전에는 차박을 하고 여러 군데 산책로와 거북바위, 산림목장까지 걸어봤어요. 우리 매지하고 한번 여기서 만났었습니다. 여기가 쌍약수입니다. 이곳이 쌍약수입니다. 쌍약수의 시설은 이렇습니다. 여기 뭐야, 그 탄산수라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후에 이런 뭐 방울이가 있습니다. 약수가 있고 저쪽에도 약수가 있어서 쌍약수입니다. 약수물을 받아놓고 한 잔 마시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아야 흘리지 않겠지요. 국자는 제자리에 넣고 약수물 덮개는 닫고 올라갑니다. 다 받았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본 약수는 철분, 탄산, 칼슘 외 9가지 건강 필수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 위장병, 피부병, 빈혈, 안질, 소화촉진 등의 효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성곤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이라 3만원을 내더라도 못자게 하네요. 캠핑차는. 캠핑카는 숙박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만 시켜드리고 가는데 평일은 야영장 모습입니다.
높은 산이 저렇게 있죠? 여행왕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하늘에서 본 화암 약수 캠핑입니다. 서클, 서클, 2도 회전하면서 찍는 영상이야. 아주 천천히 하강합니다. 나무에 걸릴까봐 조심히 내려가는 중입니다. 약속의 앞에 있는 구암정입니다. 용암정, 구암정. 구암정에서 민둥산으로 가는 이 코스 길이 있어요. 구암정. 구암정 앞에서 식사를 하고 출발해야겠어요. 정선하면 아우라지를 빼놓을 수 없어 세 번째 가는 중입니다. 1km 회전 교차로. 다 왔네요. 구절초 공원도 1m 가면 좌회 전해야 아우라지로 갑니다. 저기 보이는 게 아우라지. 내가 지금 하진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네. 아우라지 입구에 왔습니다. 세 번째인데도 새롭네요. 잠시 후 유턴입니다. 아우라지 구름다리입니다. 건너가면 주막집이 나오지요. 이제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